여기 화면이 보입니까? 네, 오늘 116편의 1장이요. 아, 그래요? 네. 이 선생님, 두 문단씩 읽어주세요. 네. 1. 최상위의 지성. 모든 진화하는 사람의 인격이 겪는 체험은 전능 최상위가 체험하는 한 단계이다. 초우주의 모든 물리적 구역을 총명하게 지배하는 것은 전능 최상위의 성장하는 통제력의 일부이다. 권능과 성격의 창조적 합성은 최상위 지성의 창조 욕구의 일부이며 최상 존재 안에서 진화로 성장하는 통일성의 바로 그 본질이다. 최상위의 권능과 성격 속성을 통합하는 것은 최상 지성의 작용이며 전능 최상위의 진화가 완성되면 신다운 속성을 느슨하게 조정한 어떤 연합이 아니라 통일되고 성격을 가진 한 신을 낳을 것이다. 더 넓은 견지에서 볼때 최상위와 동떨어져서 어떤 전능자도 없고 전능자와 따로 어떤 최상위도 없을 것이다. 여기 질문이 있습니까? 전능, 여기 최상위는 성격이 있죠. 갓 태어난 베이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 베이비가 시공우주를 통제하는 능력이 지금 불완전하죠. 왜온 세상이 불완전한가?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세상을 불완전하게 만들어놨나? 하나님이 완전한 세상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화분에 만들어놨고 시공우주를 만들어서 시공우주에서 활동하는 신을 최상위라고 그러죠. 예. 시공우주가 있고 거기에 인간을 살도록 두는데 이것이 최상위가 없으면은 이두 가지가 섞인 혼돈 상태가 돼요.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대우주를 컨트롤하고 그리고 그 컨트롤하는 존재가 성격인 존재로 성격인 존재가 물리적인 우주를 통제하도록 하는 거는 최상위의 지성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 원숭이한테 뭐 페인트를 주고 너 페인트 해봐라, 그림을 그려봐라 그러면 그게 머리를 쓰지 않은 거니까 그냥 페인트 흉내만 내가지고 화판에다가 페인트를 그냥 랜덤하게 떨어뜨리면은 그게 페인트가 되느냐? 지성작용이 없기 때문에 페인트가 안 돼요. 그래도 그걸 사람들이 좋아해서 뭐 많이 산다고 그런 얘기도 있는데 전혀 지성작용이 없는 거죠. 거의 없는데. 최상위 지성의 역할은 이 에너지를 통제하는 능력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주를 만들어 놓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24시간 시시각각 그 에너지를 통제하는데 많은 노력이 들어가요. 그리고 물리학자들 얘기하는 거는 일반적인 이론이 이 갤럭시가 생기면은 갤럭시가 어느 시간이 지나면은 태양들을 잔뜩 쏟아내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에너지를 다 소모하고 나중엔 타서 태양들이 다 붉은 태양이 돼가지고 사라져 버린다 뭐 이런 게 이론이에요. 네, 물리학자들 이론으로는 에너지를 다 소모하면 하이드로젠을 다 소모해버리면 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하이드로젠을 소모하면은 나중에 연료가 없으니까 핵 융합 반응을 통해서 하이드로젠을 여러 개 합치면은 헬륨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중량이 얼마 안 되는 중량이 얼마 안 나가는 원소들이 합쳐서 핵 융합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내요. 탄소가 수소보다 무겁죠. 그다음에 주기표 따라서 점점 무거운 원소가 나오고 마지막에 나오는 게 철이에요. 철이 되면은 철이 많이 쌓이게 되면 그 이상 융합 반응이 안 일어나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수명이 태양이 빨갛게 되고 결국은 에너지를 다 소모한 다음에 더 활동이 없게 된다, 폭발하든지 뭐 이렇게 된다 이게 이건데 이게 물리학자들이 이론에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않게 했어요. 예.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책에서 공부하는 거고 때로는 다른 게 나오니까 그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이론이 맞긴 맞아요. 맞긴 맞는데 이 최상 존재 밑에서 일하는 에너지 통제하는 존재들이 물력 조직자들이에요. 이 회로 안에 연결이 돼 있으면 에너지를 계속 공급받아요. 쓰는 것만큼. 그래서 그냥 영원히 그래요? 할수 있고 그 회로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에너지를 받지 않으니까 더 이상 공짜로 주는 게 없으니까 쓰다가 얼마 있다가 다 사라져 버린다고 다시 꺼먹게 물리학자들은 에너지를 못 받는다는 걸 모르고 있구나. 모르죠. 예. 아, 조금 있다가 거기에 관계된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에너지를 그냥 우주를 들여다보면은 이런 갤럭시들이 은하들이 그냥 랜덤으로 퍼져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렇지가 않고 그 외에 창조적인 지성 존재들이 에너지를 전부 컨트롤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질문 있습니까? 저는 질문은 네, 저기 아니고요. 그 교수님. 네. 말씀하세요. 이송 선생님. 선생님 말씀하세요. 아, 저 이준 선생님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먼저 다시 말씀하시죠. 아, 저는 예. 지난주에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예. 살짝 허탈하다고 해야 되나? 왜요? 그러니까 저보다
뭔가를 되게 많이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러니까 세상은 공평하다고 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는 또 내가 어떤 게또 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라는 결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살짝 그냥 공평하지 않다. 나는 그냥 이런 좀 낮은 상태로 살아야 되나 보다. 뭐 이런 생각?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하나님이 공평하신데 이 예. 현세에서 주판화를 튀기면은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지도 않고요. 근데 근데 결국은 예, 교수님 하늘 내세까지 다 합치면은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기회를 줘요. 근데 제가 하늘나라로 가고 못 가고는 사실 지금의 상태에서 나에게 주어진 것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많은 것이 능력이 됐든 뭐가 됐든 많은 게 주어진 상태에서는 사실 남들보다 더 잘, 그러니까 이게 뭐 부자가 아니라 그냥 잘 올바르게 살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거 기본적인 태어날 때부터 어떤 공평하지 않으면 뭐 기회는 공평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사실은 완전히 공평한 것 같지는 않아서 그 부분은 사실 조금 실망스러웠어요. 욕심이 많아서 그렇군요. 없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나도 잘 모르겠는데 기본적인 불평등은 있죠. 왜냐하면 사람이 되지 못한 그 안도나고 폰타를 낳은 가정의 다른 아이들, 그놈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동물이에요. 그 동물에는 조절자도 들지도 않고 사람다운 생활을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타고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동물들은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하고 차별 대우를 받는 건 사실이에요. 그 사람들은 왜 개한테 사람 대접을 안 해주느냐? 불공평하다. 그거는 좀 지나친 과장이에요. 개는 사람 대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이제 지성이 필요하죠. 네, 지성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어야 하나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거예요. 개는 아무리 진화해도 하나님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차별 대우라고 하면 할수 없죠. 예,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뭐 파리는 어떻고, 거미는 어떻고, 그렇죠. 막 그런 죽이잖아요. 존재한테 인격이 없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죽을 때 아프겠죠? 사람들이. 하나님이 커뮤니케이션 할수 있는 미니멈 존재, 미니멈 비잉이 성격 존재예요. 성격 존재만 신격이나 인격을 가진 존재하고만 의사를 통할 수 의사소통할 있기 수 때문에 거기까지가 한계예요.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 물론 사람들 중에도 인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동물 같은 사람. 동물같이 살고 그런 사람도 물론 있긴 있지만, 그런 원시 단계도 일단 조절자를 보내서 교육을 시키고 뭐 그런 얘기도 나오죠, 나중에. 근데 걔한테는 아예 받아들일 능력이 없어요.
동물과 사람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지난번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고 삶의 여유가 있을수록 종교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좀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만약에 굉장히 암울한 뭐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그러면 이런 종교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조차 없는 거고 기본적으로 타고난 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굉장히 힘들게 그리고 어쩌면 막 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는 그래도 무언가 그 아이가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너무 그 사람이 안돼 보이긴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그 전까지 저는 하나님은 전능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능하지 않다. 그래서 세상은 불공평하다. 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예, 진짜 세상은 불공평한 것 같아서 세상 불공평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길러가지고 완전한 존재를 만드는 게 꼴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완전한 존재를 만들려면 장구한 세월 동안에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또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하부나 같은 데 사람이 가면은 뭐 훈련받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훈련을 주기 위해서 누가 들어왔나? 훈련을 주기 위해서 세상이 불공평한 거예요. 완전해져 가는 과정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완전한 상태에 도달하기 직전까지는 항상 불공평이 존재해요. 너무 부자로 태어난 사람들도 그리고 예. 제 생각에는 좀 저도 의견 얘기해도 될까요? 예. 예, 말씀하세요. 저는 이제 그 이주영 선생님처럼 그 생각은 조금 폭을 넓게 생각한다면 이제 우주의 그 파라다이스나 하보나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완벽한 상태잖아요. 영원, 무한, 절대적인 입장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완벽한 상태이지만 시공 상태 유한한 세계는 상대적인 입장이니까 뭐든지 뭐 그 정말 불공평하죠. 특히 인도 카스트 제도 같은 걸 보면은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브라만 쪽에 저기 하고 불가촉 천민이라든지 뭐 아주 너무 불공평한데 저는 이제 이 저 우주 시공 우주 세계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뭐 호박꽃도 있고 장미꽃도 있듯이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에서 거기서 깨달음이라든지 다다르는 거그 방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래도 추상의 하느님한테 점수를 한 점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아 그리고 제가 2004년서부터 한 5, 6년 여름마다 홍콩이나 저 마카오에 이렇게 가서 여름을 보냈는데 내가 홍콩에 가가지고 이 유라시아서를 사람들한테 읽히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자꾸 유라시아서 얘기하면 나중에 친구들이 화를 내더라고. 듣기 싫다고. 화를 내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 생각을 가만히 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요. 그래서 무슨 영적인 세계가 있고 어쩌고 귀찮다는 거예요. We are making lots of money. 돈 많이 잘 벌고 잘 사는 살고 영적인 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하고 사는 거. 만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게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없어요. 그리고 또 메인랜드 차이나에는 보통 사람들이 가난하니까 벌어먹고 사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두 국단이 다 하나님 종교적 성향을 개발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어느 정도 벌고 중간 정도 단계에서 경제적으로 봐서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거에 관심 있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뭐 그런 네.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잘 사는 사람들 또 전혀 벌어먹느라고 시간을 다 써서 영적인 것을 생각해 볼 수 없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전달할 수가 없어요.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그 갈증이 없는 거예요. 네. 세 교수님이 만난 사람들이 되게 대학 교수들이고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라 그 사람들은 그 영적인 걸 찾을 기회가 또 없을 거예요. 공부하는데 시간을 너무 다 써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다 벌어먹느라고 시간을 네. 너무 많이 써서 영적인 것을 추구할 시간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도 먹고 사는 데 시간을 다 써버리니까. 그래 홍콩에 교회가 옛날 저 영국 사람들이 와서 지어놓은 교회들이 몇 있고 그 후에는 교회가 없어요. 신교를 지지하는 교회가 없어요. 있긴 있다고 그러는데 무슨 고층 아파트에 뭐 방안간 빌려서 무슨 교회 이런 식이에요. 잠깐. 네. 잠깐 예배 보는 시간만 빌리는 거죠? 그 렌트가 비싸니까. 네. 렌트가 800 스퀘어 피트 정도 되는 아파트가 2004년쯤에 한 50만 불 되는데 지금은 150만 불 정도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유지비가 방학한 렌트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많이 지을 수가 없어요. 한국에 교회가 뭐 곳곳 예, 눈에 띄는 골목마다 교회가 있다는 거는 축복인 거예요. 다행히 교회들이 많이 생겨서 신도들하고 접촉하는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안 드는데 요즘 새로 서울에서 교회를 만들겠다 그러면 이미 포화 상태가 아마 돼 있겠죠. 지금 만들려고 그러면 아마 돈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큰 교회를 지으려고 그러는 큰 교회를 그렇죠. 지으려고 그러는. 근데 이제 가정집에서 너희 두 사람이 모인 곳에 그 공부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거기에 함께 하겠다. 두 사람만 있어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보니까 하우스 철치가 굉장히 많아요. 중국에 하우스 철치가 하우스 철치가 있는데 있대요. 우리 여기 에임즈에서 살면서 중국 사람들 모임에 몇 번 가봤는데 하우스 철치가 있는데 하우스 철치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뭐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뭐 누가 나와서 설교하고 이렇게 하는데 헌금은 거의 내질 않아요. 그리고 먹는 것을 가지고 와요. 먹는 거 갖고 와서 같이 먹고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생각하면은 교회 다니는 비용이 아주 싼 거예요. 거의 돈이 안 들어가요. 자기 뭘 먹을 건 자기 먹을 거 갖고 와서 같이 먹으면 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먹고 그 다음에 돈 내라 왜 돈을 내느냐 돈을 헌금을 거의 하질 않아요. 헌금하는 건 못 봤어요. 그래도 돈을 거둘 것 같아요. 그 하우스 철제하면 오늘 집을 하나 사거든요. 여긴 집값이 싸니까 하나 사놓고
거기에서 예배 보더라고요. 아니면 시작할 때는 뭐 신도 큰 집에서 집 갖고 있는 가정에서 집에서 아마 하겠지. 가정 예배 보고. 근데 큰 교회가 생겼어요. 그리고 미국 큰 교회를 빌려가지고 또 예배 보고. 한국 교회하고 비교해서 신도들이 거의 헌금을 안 하는 것 같다고. 네, 말씀하세요. 네, 교수님. 네, 교수님, 오랜만. 혹시 말씀하세요. 네, 제가 오랜만에 들어와서. 예, 네, 괜찮아요. 또 최상위에 대한 본문 내용을 보니까 조금 잠깐 생각이 나서. 예. 원래 최상위가 우리 생각주의자, 최상위 지성과 생각주의자와 연결이 돼, 영 관련이 있다고 제가 느낌이 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최상위가 주세요. 누구예요? 최상위의 지성과 생각주의자하고 예. 관계가 있다고 저는 느낌이 있어서,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의견을 좀 드리려고요. 예. 예, 그래서 아까 그 공평하고 공정하다는 그 의견에 대해서 사실 각 필사자들 내빈에는 생각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작업을 인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부분에서는 그 주체에 맞게 최선을 다하고 인도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그 부분에서는 공정 공평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아마 그런 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차원에서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어떤 물질적인 차원이 아닌 영적인 차원에서 예, 예 그래요. 그렇게 생 예, 예.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의견을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영생에, 예. 네. 영생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거는 다 공평하게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고, 조절자를 모든 사람한테 다, 보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2차적 아니에요. 뭐 얼만큼 잘 살고, 뭐, 유명하게 되고, 뭐, 이런 거는 물질적인 다 물질적인 거고, 그것까지 다 공평하게 마련해 줄 수는 없고,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건데, 물론 더 많이 주면 고맙겠지만, 각 사람한테, 물질을 많이 퍼부어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기본적인 거, 중요한 거, 조절자는 다 똑같이 보낸다. 나머지는 적당히 알아서 해결하고, 그 물질적인 상황까지 공평하게 나눠줄 수는 없다. 그런데 신경 쓸 수가 없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돈이 많아도 유명해지고 공부를 많이 함으로써 시간이 없을 수 있고, 그게 가난한 사람도 물질적인 생활이 불공평해야 공평 감각이 늘어나요. 그래서 아, 그. 빛과 생명 단계에 이를 때까지는 경제적인 불공평은 아마 계속 될 거예요. 경제적인 불공평이 때로는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되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해서 자빠지는 수도 있고. 우리에게 시간은 똑같이 공평하게 주었잖아요. 24시간. 네, 각 사람에게 원 탤런트, 원 달란트를 보내주는데 그게 뭐냐? 그게 일생이에요. 그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잘 돌보아서 오래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찍 병이 나기도 하고 뭐 그거는 어떻게 할수 없고 각 사람한테 하여튼 일생을 준다, 원 달란트를 준다. 뭐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거는 그거는 뭐 열심히 일하면 돈더 벌고 그런 거는 각자가 알아서 할 일이고. 근데 이제 그게 불공평하다. 이래서 이제 공산주의 혁명이 1917년서부터
일어나죠. 다른 논평하실 말씀 있습니까? 네. 여기 그 잘 들리시나요? 예. 제가 네트워크 상태가 좀 안 좋아서요. 조금 늦게 잘 들려요. 예. 저는 뭐 아까 그 교수님께서 예. 그 아까 교수님께서 이 우주 시공 우주가 어떻게 보면 생성과 소멸 과정이 지금 천문학자들이나 물리학자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예. 예,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그 어떤 필사자들이 현재 물질 몸을 갖고 있다가 이 물질 몸을 벗으면은 상물질 상태로 바뀌잖아요. 혼의 상태로. 예. 예. 혼의 상태로 바뀌면은 그때는 이제 호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지구에서 뭐 느끼는 부분들은 막 귀신이 된다 사람이 죽어서 그러면은 어떤 시간 아니 공간적인 부분이 자유스럽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느끼잖아요. 그렇듯이 상물질 상태로 되면은 인간의 물질 몸은 아니잖아요. 일단 예 교수님 예 예 그... 그러면 이 상태부터 시작해서 계속 성장해서 영의 상태로 예. 진행 과정이 쭉 이루어지는데 예. 저택세계 이후에서부터 진행되는 그 구체도 우리가 육안으로 보이는 이런 지구 같은 형태의 어떤 생태계가 형성되는 이러한 구체인지 아니면은 또 다른 형태인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물질 인간을 물질적인 바탕에 어떤 생명체가 아니잖아요. 저택세계에서부터는. 네. 그래도 먹고 마시고 싸고 네. 예. 영적인 존재나 상물들이 다음 것들이 예. 말씀하세요. 다음에 어떤 구체나 이것도 환경이 지구하고 거의 흡사한 형태인지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우주의 형태인지 그게 조금 의구심이 생겨서요. 예. 영적인 존재, 상물질 존재도 그냥 허공에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물질적인 구체 안에 거해요. 그 위에서 살아요. 거처가 상물질로 돼 있다 하더라도 그 건축된 구체는 물질적인 구체예요. 파라다이스에는 파라다이스가 하나님이 구하는 물질 구체. 그런데 그 상당히 많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 인간들의 세계는 먹고 마시고 배출하고 또 병에 들고 또 그 어떤 형태로냐면은 생성과 소멸의 어떤 분해 들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양육 강식 같은 게 일어나고 그런데 상물질 상태만 돼도 먹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 연소가 된다든지 우리하고는 굉장히 다른 어떤 그 인자와 구성 요소가 드는데. 예. 그리고 상물질도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잖아요. 어떤 말하자면 어느 시점에서는 상물질과 영이 합일해서 영체에 가까운 그런 빛의 형태로 계속 그 변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공간 체계도 우리 지구와 같이 모든 만물이 소생하면서 거기에서 생성과 소멸, 병균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이런 체계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 우주의 형태도 일곱 초우주라든지 시공 우주의 형태가 그 진화 과정에서 어떻게 좀 다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 일곱 초우주가 시공 세계인데 거기에 영적인 그 저택 세계 이런 것 건축된 세계들이 따로 거기에 붙어 있죠. 그리고 거기를 파라다이스로 가는 도중에 이러한 건축된 구체들을 방문하는 거지 그냥 맨 벌판에 아무것도 없는데 왔다 갔다 다니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집을 지어놓는단 말이에요. 건축된 구체들에 들려서 공부하고 또 다음 단계로 가고 그러는 거죠. 근데
몇 번을 변한다 그랬어요? 570번. 570번 몸이 변하는 것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570번에 몸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네, 환경이 예. 조금씩 달라져요.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네, 거겠죠. 네, 그래요. 처음에는 그냥 공기도 호흡하고 물도 마시고 그러는데 소화 기관은 없다 그래요. 상물질이 그 소화 당연히 다른 모양의 구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상물질 몸을 입고 와서 제자들이 뭐 고기 빵 뜯어주고 뭐 생선 구운 생선도 넘겨주고 이렇게 하지만 입에는 안 넣으신다고. 왜냐면 입에 넣으면 만약에 넣는다 그러면 그냥 툭 땅에 떨어질 거예요. 네. 이빨도 없을 텐데 우리 같이 닦다가 그 상태에서는 그죠? 아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가면 다른 행성에서 온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 모습이 우리하고 많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글 쓴 존재들이 지구 존재들은 인물이 괜찮은 편이다. 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비호흡 세계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비호흡 세계면 호흡을 안 하니까 코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네. 코가 없으면 영 보기 싫죠. 코가 없으면 아무리 다른 얼굴의 다른 부분을 멋있게 만든다 그래도 우리 미적 감각에는 그게 잘생겼다라는 말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괴물같이 다르게 생, 네, 괴물같이 생겼으니까. 또 인력이 부족, 지구와 비교해서 부족할 경우에는 저항이 없으니까 키가 굉장히 크고 인력이 센 데는 키가 작고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 모양이 다 각각일 거예요. 그리고 여행하는 거는 이 벌판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그냥 우리가 이렇게 다니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러면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식으로 빛의 속도로 여행할 수가 없죠.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 저택세까지 가는데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 간다 그러면 뭐 걸어서 뭐 도로도 없는데 그냥 막 가나요? 그게 아니고 철로를 놓고 그 다음에 하이웨이도 놓고 그런 데를 통해서 그 기차를 타면 목적지까지 순식간에 도착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주에서 지구에서부터 저택세계까지 가고 거기다 뭐 유월사까지 가고 파라다이스까지 가고 이렇게 하면 다 많은데 그 철로를 미리 놓아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맨 벌판에 아무것도 없는데 컴컴한데 사람이 그냥 일직선으로 이렇게 가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다 길을 닦아 놓은 자리에 기차를 타고 움직이니까 빨리 가는 거예요. 일단 가보면 알게 될 겁니다. 질문 더 있습니까? 질문. 네, 그러면은 계속 읽어주세요. 여러 진화 시대에 걸쳐서 내내 최상위의 물리적 동력 잠재성은 일곱 최상 동력 지휘자 속에 투입되었고 지성 잠재성은 일곱 으뜸 영 안에서 쉰다. 무한한 지성은 무한한 영의 기능이요. 우주 지성은 일곱 으뜸 영이 베푸는 봉사이다. 최상위 지성은 대우주가 조정되면서 사실화되는 과정에 있고 칠중신의 계시 및 달성과 기능적으로 연합되어 있다. 시공의 지성, 즉 우주지성은 일곱 초우주에서 다르게 작용하고 있지만 최상 존재 안에서 어떤 알려지지 않은 연합 기법에 따라서 조정된다.
전능자의 전반적 대우주 통제는 순전히 물리적, 영적 일은 아니다. 일곱 초우주에서 그 통제는 주로 물질적, 영적이지만 또한 최상위의 지적, 영적 현상도 있다. 여기 무한한 지성, 지성은 무한한 영이 주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 물질적인 우주는 사람을 빈 공간에 둘 수가 없고 거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인 우주를 만드는데 그걸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계속 통제를 해야 되겠죠. 뭐 태양이 폭발하거나 뭐 이러지 않도록 그걸 계속 24시간 24/7 24시간 이 물질 우주들을 통제를 해야 돼요. 폭발하거나 터지지 않게. 네. 이제 우리 문제가 많아지잖아요. 우리가 태풍이 분다든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아 불공평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여기 물질 우주 사람들이 거하라고 그 달 밑에 디디고 다닐 수 있도록 물리적인 우주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대우주죠. 그 최상위의 동력 잠재성은 최상 동력 일곱 최상 동력 지휘자 속에 투입되었다. 지성은 최상위는 최상 동력 지휘자를 통해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예, 그래요. 여기 논문 29편을 이거 자세하게는 나중에 이 챕터를 공부할 때 공부하시고 그냥 대강 그림만 여기 해놓은 게 있는데 여기 보입니까? 네. 아니 됐어요. 여기가 파라다이스고 그 다음에 일곱 초우주가 하나, 둘, 셋, 빨, 주, 노, 초, 파, 남, 보. 여기가 일곱째 초우주예요. 그리고 이 각 초우주를 자세히 듣다 보면 여기 S자를 써놨거든요. 이게 으뜸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스터 스피릿 넘버 세븐. 이 으뜸령이 각 초우주에서 최상 동력 지휘자를 관리하라고 세워놔요. 그래서 이게 파워 디렉터 이게 P자예요. P자. P자 이게 이게 P자니까 파워 디렉터구나. 기억하기 쉽게. 그래서 이 파워 디렉터는 이 일곱 존재가 다 똑같은데 디렉터 넘버 세븐은 일곱 초 으뜸령 일곱 으뜸령 7번 하고만 일을 해요. 뭐 여기 섞여서 같이 가서 도와주고 이런 거 없고 여기 자기 담당 초조에만 관여해요. 한 분씩 계시는 거예요? 한 분씩. 각 초우주에. 네, 각 초우주에. 그리고 동력 중심 얘기가 좀 이따 나오는데, 이 동력 제의자가 혼자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자식들을 낳아요. 개인적으로 낳는 게 아니고 으뜸령과 결합해서 동력 중심을 낳는다. 여기 자식을 낳을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자식을 낳을 수가 없다는 여기 최상 감독 중심
4분의 여기 최상 감독 중심은 파라다이스에 있겠죠. 그 다음에 하부나 중심, 초우주 중심, 점점 밑에 단계로 내려가서 체계 중심까지 있고 행성의 중심은 없고 파워를 컨트롤하는 존재는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이 그림을 보면은 여기 파라다이스 있고 세 회로 있고 그 다음에 각 초우주가 여기 있고 알주노츠파남보 뭐 이렇게 여기 으뜸령이 있고 동력지휘자 있고 그 다음에 최상 감독 중심은 여기 파라다이스에 있는 세 회로 네, 이렇게 아 여기 파라다이스 회로예요? 네 이게 파라다이스 회로예요. 뭐 밖에 하보나 회로도 있겠죠? 하보나 회로는 이 바깥에 있죠. 이거는 파라다이스 회로에 있는 최상 감독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상 감독 중심. 그래서 각 밑에 단계로 내려가서 제일 밑에 단계가 별자리 중 아 여기 체계까지 있구나. 체계 중심까지 있고 그래서 물리 통제자네요 아까 통제자. 아 이거는 공부해도 머리에 잘 들어가지 않고 그냥 더 자세하게는 내용이 있는데 한꺼번에 다 외울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림을 그려놓은 거 아니에요? 네, 그냥 반복해서 여러 번 보면은 이건 물리적인 우주를 관리하는 데 여러 존재들이 필요하다. 네, 그렇게 알면 되겠어요. 그림을 놓고 그림은 훨씬 머리에 잘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아 교수님 제가 못 들어 설명을 못 들었을 예. 수도 있는데요. 예. 그 아 무한한 지성하고 우주 지성하고 기능이 어떻게 다른가요? 무한한 영이 지성을 지성을 주죠. 지성 부여자예요. 지성. 그 다음에 우주 지성은 여기 이 책에서 우주라는 말이 나올 때는 온 우주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 우주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역 우주. 우주라고 하면 그냥 지역 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체로? 여기 시공의 지성, 여기는 온 우주를 얘기하는 경우죠. 그때는 예. 얘기를 했네요. 즉 우주 지성은 시공 우주에서 작용하는 지성 그런 뜻이에요. 아, 그 무한한 지성이라고 하는 게 그럼 무한한 영이 주는 걸 알겠는데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무한한 가지고 영이 거예요? 갖고 무한한 영이 주는 거예요? 지성을 보내주는데 영적인 존재 만들고 의지, 성격을 가진 존재를 두려고 우주를 만들면은 그 물질 우주를 컨트롤해야 되죠. 그게 성격인 존재를 물질적인 우주에 둘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고 그걸 계속 컨트롤 해야 돼요. 태양이 폭발하지 않게 그거를 물력 조직자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 물력 조직자는
나중에 나올 텐데 물력 조직자는 쉽게 말해서 네뷸라 크리에이터 성운을 창시하는 자다. 그런데 이 책이 쓰여질 당시 1930년대에는 물리학자들 사이에서 이 우주론이 별로 발달이 안 돼 있고 성운과 갤럭시를 그냥 같은 뜻으로 썼어요. 그래서 갤럭시 제너레이터, 갤럭시 크리에이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력 조직자가 갤럭시 크리에이터? 물력 조직자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프라이머리고 하나는 세컨더리. 1차 보통 물력 조직자 하면 1차를 얘기하는데 맨 빈 공간에 가서 내가 우스갯소리를 얘기하는데 얘 딱 서서 댄스를 춤을 춘단 말이야. 가만히 서 있으면 그 주위로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요. 바람은 없는데 사실은 에너지 회오리 바람 같은 게 시작이 돼요. 그 존재가 어느 지점에 가서 딱 군인처럼 딱 서 있으면 그 주위에 회오리 바람이 슬슬 움직여요. 에너지가 움직이는데 그러다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은 2차 부물력 조직체계 조직자가 이어받아요. 이어받으면은 그 에너지 회오리 바람이 파라다이스 인력, 파라다이스 인력은 삼력이라고도 해요. 파라다이스 인력에 반응하게 되면은 그때 부조직책이 이어가는데 회오리 바람이 커져가지고 극자가 생겨요. 네, 그게 부물력 조직책이 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이 극자가 합쳐져서 100개가 합쳐지면 전자가 되죠. 전자가 생길 단계가 되면 동력지지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때는 에너지가 이제 가시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동력지휘자들이 이어받아요. 물력조직자, 동력지휘자. 동력지휘자들. 알아요? 네. 동력지휘자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었죠. 일을 시작한단 말이죠. 네. 전자 이후 단계가 동력 전자 이후 단계에 동력 지휘자가 이어받는 거예요. 컨트롤을 손으로 그냥 모션을 하면은 에너지가 딸려서 이리저리 움직인다. 알았어. 예.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우주론은 물리학자들이 보는 이론하고 달라요. 물리학자들은 빅뱅이 있었다. 처음에는 모든 물질이 다 조그만 한 점에 뭉쳐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뻥 터져가지고 빅뱅 때문에 확대됐다. 이런 얘기인데 물리학자들이 요즘에 그거 좀 이상하다. 질문을 많이 해요. 이제 빅뱅이 일어나기 전에는 왜 참고 있었느냐. 그 전에는 어떻게 됐냐. 뻥 터지기 전에는 뭐 했느냐. 그러면 물리학자들은
그 전에는 시간이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시간이 존재하지 않았다. 뻥 터지면은 에너지가 팽창한다는 얘기인데 에너지 불변의 법칙을 어기는 거 아니냐. 에너지가 어디서 나느냐. 우리가 핵융합 반응이든지 뭐 이런 거 전부 다 에너지 이퀄 물질 뭐 이렇게 가지고 에너지가 늘어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질문하고 그래서 지금 해답이 아직 없다고. 근데 이 책에서는 빅뱅 시어리가 틀렸다 이런 얘기는 하지는 않아요. 그냥 이게 옳은 거다 이렇게 설명해요. 옳은 것만 설명해요. 물리학자들이 이들이 몰라서 하는 소리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그래서 책을 자세히 읽으면은 아, 이 유라시아서에서 나오는 우주론이 어떻게 생겼는가. 아직 물리학자들이 유라시아 책을 읽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네, 있는데 설명하지 못하는 거는 어떻게 할수 없고 무슨 스트링 시어리, 무슨 멤브레인 시어리 뭐 다 그냥 이론에 불과하고 아직까지 검증된 게 없는데 이제 앞으로 제임스 웹 망원경 텔레스코프 그거 가지고 사진을 더 찍어오면 뭔가 좀 더 밝혀질 것 같아요. 나중에 결국에는 다 찾아내죠? 그거는 몰라요. 아직 지금 우주가 이게 지금 밝혀진 observable universe, 관측이 가능한 우주가 왼쪽에서 반대쪽까지 약 40 billion light years, 400억 광년이라고 해요. 40 billion light years. 왼쪽에서 반대쪽까지. 근데 빅뱅이 언제 생겼느냐? 물어보면 13 and half billion years. 130억 년. 그럼 말이 안 되네. 어떤 우주학자가. 이건 내가 하는 얘기 아니고 네. 우주학자들이 어떤, 하는 얘기예요. 어떤 물리학자가 얘기하는데 지금 시간이 생긴 지가 130억 년인데 왼쪽에서 반대쪽까지 400억 광년이면 어느 사이에 이게 터졌느냐. 말 숫자가 it does not add up.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왼쪽에서 반대쪽으로 퍼졌다 그러면 이게 130억 광년이어야 되는데 넓이가 400억 광년이 되니까 넓이가? 네. 빅뱅 터진 이후로 지금까지 130억 년이 지났는데 그러면 퍼진다는 게 폭이 130억 광년이 돼야 되는데 빛의 속도로 간다고 퍼진다 하더라도 근데 지금 observable universe의 폭이 400억 광년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네. 왼쪽에서 반대쪽까지 빛이 가려면 지금까지 간 기록이 130억 년인데 이 폭이 400억 광년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difference 270억 광년 거리의 물질은 어떻게 생겨나느냐. 그리고 그렇죠. 자기네들끼리도 한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 사람. 물리학자들이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다 그런 얘기예요. 요즘에는 빅뱅이 터지기 전에는 뭐가 있었느냐. 그게 질문이 나온 거예요.
그래요. 무에서 유가 생겨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무가 아니고 한 점에서 생겨났다. 그리고 13 and a half billion 나이가 그렇게 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 가지 모순되는 발견들이 생겨서 네. 네, 설명하기가 곤란해요. 오케이. 교수님, 예. 교수님, 지금 우리 유란샤에서 우주라고 하는 그런 지역우주까지 현대 과학으로서 관측이 가능합니까? 그거 얼만큼 관측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일곱 초우주의 일부를 찍었는지, 근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일곱 초우주 하고 바깥 우주, 안드로메다는 바깥 우주에 속해 있는데 바깥 우주는 지금 사진이 찍혀 있거든요. 그래서 일곱 초우주의 일부하고 바깥 우주의 일부를 망원경으로 보는 것 같아요. 지금 그 교수님 저기 우주선이 지금 지구를 떠나서 지금 계속 화성이라고 지나서 지금 사진을 다 전송해 오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그게 우리 그냥 여기 뭐라 할까 우리 행성 그러니까 우리 체계에 소속된 이쪽 우리에 소속된 아유 내가 이름을 까져먹었고 오르몬턴 네 아니 오르몬턴 말고요 우리 체계에 사타냐 네. 체계에 거기 그냥 그쪽만 이렇게 돌아다니는 건지 우주선이 그거는 몰라요. 그 지금 우주선을 지금 쏘아 올려서 지금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도 계속 가면서 그걸 전송을 한다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사타니의 체계에서 우리 저기 행성 지역이 어떻게 되죠? 내가 이름을 자꾸 까먹어. 사타니아 체계 에덴시아 별자리. 예예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우리 행성에 소속된 618개인가 이렇게 예. 행성이 있잖아요. 예. 사타니아 제 생각, 체계. 네네. 제 생각에는 그쪽에 지금 지역을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그 사틀라이트를 보내는 거는 우리 지역 체계 안에 속하겠죠. 지금 계속 움직이는 것들이 그 멀리 못 가요. 우리 예, 그러니까 멀리 못 가니까 보낼 수 있는 지역에 망원경을 지금 보내는 거죠. 예, 제임스 웹은 허블보다 뭐 한 100배 정도 네. 사진을 소상하게 해상도가 훨씬 높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하고 observable universe 그러니까 망원경으로 사진 찍을 수 있는 한계가 우리 물질 우주의 끝까지 도착하느냐 물질 우주의 가장자리를 사진 찍을 것이냐 그거는 두고 봐야 돼요. 그냥 계속 되면은 희망이 없고 뭐 계속 찍었는데 새 망원경 가지고도 딥 스페이스를 보듯이 똑같이 그냥 되풀이 되더라 이렇게 되면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우리 물질 우주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거라고. 근데 그 새 제임스 웹 망원경을 가지고 어느 구역에 사진을 찍었더니 금이 이렇게 가 있더라. 그 금 속에는 갤럭시들이 많이 있고 그 금 바깥에는 비어 있더라. 그러면 우리 지금 유란시아에서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Observable Universe의 한계를 도달하지 못했어요. 망원경이 우리 망원경이.
세틀라이트 가는 거는 뭐 전혀 희망도 없고 망원경이 볼 수 있는 데까지 가려면 뭐 수백 수십억 광년이 걸릴 거 아니에요. 오케이. 교수님 아까 네. 안드로메다가 바깥우주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 바깥우주가 어디에 바깥우주예요? 뭐 일곱 초우주 초우주 바깥. 중에 아 일곱 초우주 밖에요? 예. 근데 그것까지 사진을 찍었다는 거예요? 안드로메다는 사진이 있죠. 아니요, 그러니까 안드로메다 사진 있는 걸 아는데 그렇게 멀리 일곱 초우주 바깥 시라는 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서. 예. 근데 이 책에 따르면 안드로메다에는 바깥 우주에 있으니까 거기는 생명 존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유라시아서가. 근데 이 우리 지구의 물리학자들은 안드로메다나 우리가 사는 밀키웨이나 같이 지금 가까워진대요. 가까워져서 장관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부딪혀가지고 하나가 된대요. 그래서 그걸 밀코메디아, 밀코메다, 밀키웨이하고 안드로메다를 이게 줄여가지고 합쳐서 밀코메다 뭐 이렇게 부르는데 두 개가 합쳐져서 충돌은 안 일어나는데 왜냐하면 그 공간의 99%가 비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태양들이 부딪히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요. 그냥 이렇게 스위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하나가 된다 그러는데 여기 이 책에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안드로메다는 바깥 우주에 있고 우리는 그 사람들이 사는 우주 안에 대우주 안에 있는데 도는 방향이 틀리다는 거죠. 대우주는 카운터 클로크와이즈 시계 반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안드로메다는 제일 바깥 우주니까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고 이렇게 그래서 둘이 가까이 가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서로 다른 가기 때문에 지역에 그러면서 비끼는 거죠. 우리의 지구가 있는 오르본트는 시계 반대 방향 이렇게 가고 안드로메다는 이 방향으로 오니까 둘이 가까워지는 것 같이 보이는데 안 부딪힌다. 우리가 자동차 몰고 가면은 야 저쪽에서 무슨 자동차가 오네. 그러면 나하고 같이 반대 방향으로 만나겠네. 만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거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죠. 근데 물리학자들이 근데 이 책에는 그게 아니고 레인이 다르다. 그러니까 가까이 물론 저쪽 차가 우리 차를 향해서 가까이 가고 우리는 그쪽을 향해서 가긴 가는데 더 가까이 부딪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옆 레인이 달라서 비껴간다. 저쪽은 하이웨이 35 사우스고 우리는 노스로 간다. 회로라는 게 레인이 예, 레인이 달라요. 회로. 예. 다른 회로로 가기 때문에 예, 다른 서킷이가 있으니까. 예. 지금 서로 멀어서 이렇게 같이 만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영 다른 그렇죠. 방향. 예. 하늘 존재들이 부딪히는 게 아니고 레인이 다르다. 하늘 존재들이 우리 땅 사람보다 영이 날 텐데 이거 꽝 부딪히게 만들었겠어요? 회로가 있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물리학자들이. 뭐 그거는 죽고 난 다음에 밝혀지겠죠. 죽고 난 다음에. 그런 걸 다 공부해야 질문 더 있습니까? 여기에서 수학, 물리 이런 걸 공부해가지고 하면 좀 도움이 더 잘 될까요? 아니, 나는 뭐 물리학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최소한도
흡수하는 것만 해도 기본. 힘들어요.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이 진화하는 신의 어떤 다른 모습보다도 우리는 최사 위의 예. 지성에 대하여 아는 것이 적다. 물어볼 것 없이 그 지성은 대우주에 두루 활발하고 총우주에서 활동하는 잠재 운명을 가졌다고 믿어지며 거기서 활동의 범위는 광대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안다. 체격의 성장은 끝에 다다를지 모르고 영은 완전히 발육될지 모르지만 지성은 결코 진보를 멈추지 않는다. 지성은 끝없이 진보하는 체험적 기법이다. 최상위는 체험하는 신이며 따라서 결코 지성의 달성을 끝마치지 못한다. 예. 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영어에 영어하고 한국말에 퍼펙트라는 퍼펙트는 한국말로는 절대적인 개념이죠. 완전하다. 완전하다면 영을 아주 힘없는 존재, 아무 능력이 없는 존재를 영으로 표현하고 완전한 거를 표현해라 그러면 일을 완전이라고 그러면 일은 절대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영어의 퍼펙트는 임퍼펙트를 숫자로 표시하면 0이고 퍼펙트를 숫자로 표시하면 플러스 1보다 작은 거예요. 그래서 1, 영어에는 퍼펙트가 1이 아니라고. 왜냐하면 more perfect, most perfect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하고 완전이라는 개념이 다른데 여기 지금 최상위의 지성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시공세계에서 관측하면은 항상 관측해서 지식이 늘어나요. 그러면 지식이라는 거는 무한이라는 개념하고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한이라는 개념은 아무리 많이 알아도 n에 대해 n이 아무리 커도 이게 10 billion이든 뭐 100 quadrillion이든 거기다가 아무리 큰 숫자를 하더라도 거기다가 하나를 더할 수 있다고. 계속 끝없이 진보한다는. 예, 그래서 지성 총우주에서 최상위가 최상위의 지성이 총우주가 아니라 대우주에서 일어난 일을 다 알아야 되겠죠. 그럼 이만큼 알았으니까 됐다. 나는 쉬어도 되겠다. 그럴 수가 없어요. 또 다른 일이 생겨가지고 또 그것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계속 지성이 깨닫는 지식의 범위가 끝이 없는 거예요. 진보하는 체험적 기법. 계속 새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최상위가. 그래서 최상위는 체험하는 신이고 달성을 끝마치지 못한다. 아 이만큼까지면 됐다. 100%다. 이게 없어요. 결코 진보를 멈추지 않는다. 네, 계속 파악을 해야 되고 새로운 일이 생기고 그것을 파악해야 되고 그런 말이에요. 오케이.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면 우리 지능 가지고는 깨달을 수 없을 거 아니에요. 뭐를 깨달아요? 공부 지성이 있어야지만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계속 공부를 해야 되죠. 예.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예.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지성보다 더 우수한 지성을 가져야지 예. 능력을 가져야 하늘에 올라가면 우리 지역우주 언어를 배워야 되고 영어가 아니 거기서 영어 쓰는 거 아니고 한국말 쓰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언어 셀빙토니즈라고 그러는데 구원자별 언어를 배워야 돼요. 가서 또 올라가면 하버난 말도 배워야 되고
공짜로 하나님이 뭐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무슨 언어 능력을 준다 그런 거는 믿지 마세요. 그렇지만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는 것이 그럴 수 있는 지성의 수준을 높여줘야지만 예.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요. 단지 해야 될 건 노력밖에 없는 거예요. 예. 노력을 하면 할 수 있게 지성을 예, 그래요. 높여주겠죠. 예. 아무 할 일도 없이 배운 거 없이 그냥 영구 영생하라 그러면은 그것처럼 지루하고 그런 생이 되겠죠. 놀고 먹는 생이 아니라는 거죠. 하는 일 없이 눈치도 보고 그런 게 아니고 열심히 거예요. 열심히 배우고 훈련받고 그래야 돼요. 아,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좀 해나가기 힘들겠어요. 질문 있습니까? 여기 좀 더 읽을까요? 아니요. 네? 예수님 편으로 넘어가야 될까요? 물어보는 게. 예수님 편 공부도 할까요? 아니면 예수님 편으로 갈까요? 예수님 편 가요. 예. 그렇죠? 이게 너무 골치 아프죠, 이게. 아, 여기 어려운 대목이 아. 많아서. 쉬운 거를 좀 어디 부활 여기인가 어디죠 예수님 편 부활 끝냈나요? 제가 표시를 안 해놓은 것 같아서. 191편일 것 같은데요. 191편이요? 네. 그럴 것 같아요. 190편 지난번에 두 형제가 함께 아, 걷다 엠마오, 거기였죠. 엠마오의 브라더스. 예. 그거 끝냈나 그러면?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리고 191편에 다른 제자들과 만나다 했던 것 같죠? 야고보 얘기는 했지. 왜? 예. 야고보가 왜 야고보를 불렀나? 예. 예. 그전에는 읽었는데 저는 그거 전혀 못 느꼈는데 이번에 놀랐어요. 예수님이 야고보에 나타나셔서 지시를 하죠. 우리가 그 이끌어라. 제자들을. 예, 그 얘기는 했고. 다 한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여기 읽으실 분 누가 있어요? 당신이? 예, 아니요. 네? 저기 송 선생님 읽으실 거예요? 송 선생님 마이크로 폰이 아 끄고 읽으시네요. 아 그래요? 마이크가 꺼졌는데 읽으시는 것 같아요. 아 소리가 안 들리네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이게 아니고 지금 네트워크 상태가 예 네트워크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서 제가 지금 그 지금 괜찮게 들리나요? 예 잘 들려요. 네. 여보세요? 예. 네. 잘 들려요. 아, 예. 그럼 읽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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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와 다른 지도자들에게 나타나다. 부활이 있었던 일요일은 사도들의 생애에서 끔찍한 날이었고 열 사람은 문에 빗장을 지르고 그 위층 방에서 그들의 대부분을 보냈다. 그날의 대부분을 보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달아날 수도 있었지만 바깥에 나다니는 것이 발견되면 사내들인 관리에게 체포되는 것이 두려웠다. 토마스는 벳바게에서 혼자서
그의 곤경을 곰곰이 생각해 보고 있었다. 동료 사도들과 함께 남아 있었더라면 그는 더 잘 버티었을 터이고 더 유익한 길을 따라서 그들의 토론을 이끄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하루 종일 요한은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생각을 지지하였다. 그는 예수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주가 확언한 것을 적어도 다섯 번, 사흘째를 언급한 것을 적어도 세 번 열거했다. 요한의 태도는 그들에게 특히 형 야고보 그리고 나다니엘에게 어지간히 영향을 주었다. 요한이 그 집단에서 그 가장 나이 어린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들에게 더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고립된 처지는 그들이 고생하는 큰 원인이었다. 위로 좀 올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로 좀 올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시간이 좀 걸리는가 네. 교수님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지금 그냥 지금 화면이 정지돼 가지고요. 네. 아. 그럼 제가 읽을까요? 아, 그렇게. 고립된 처지는 이제 올라갔습니다. 조금. 아, 됐어요. 고립된 처지는 그들이 고생하는 큰 원인이었다. 요한 마가는 그들이 성전 근처에서 되어가는 일과 연락을 되어가는 일과 연락을 유지하게 해주었고 도시에서 생기는 여러 소문에 관하여 그들에게 정보를 주었지만 예수가 이미 나타난 것을 본 다른 무리의 신자들로부터 소식을 모을 생각은 머리에 떠오르지 않았다. 이것은 다윗의 사자들이 이제까지 베풀었던 종류의 봉사였지만 이 사자들은 모두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신자 무리에게 부활을 알리는 사자로서 마지막 임무를 띠고 자리를 비웠다. 이 여러 해 동안 처음으로 사도들은 하늘나라 일에 관하여 나날의 정보를 얻는데 그들이 얼마나 다윗의 사자들에게 의존했는가 깨달았다. 이날 하루 종일 베드로는 그답게 주가 부활한 것을 믿기도 하고 의심도 하면서 감정이 오락가락하였다. 베드로는 마치 예수의 몸이 안에서 그저 증발한 것처럼 무덤에서 시체를 쌌던 천이 거기에 놓인 광경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베드로는 궁리하였다. 그러나 그가 살아서 자신을 여인들에게 보일 수 있다면 어째서 자신을 우리에게 사도들에게 보이지 않는가? 그가 그날 밤 안나스의 앞마당에서 예수를 부인했기 때문에 아마도 자기가 사도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가 그들에게 오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베드로는 슬퍼지곤 했다. 그리고 나서 내 사도들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가서 이르라 하는 여인들이 가져온 말씀에 기운을 얻곤 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듣고 격려를 받는다는 것은 여인들이 살아나신 주를 정말로 보고 주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믿어야 함을 의미했다. 이처럼 베드로는 하루 종일 믿었다가 의심하며 갈팡질팡했고 8시가 조금 지나서 앞마당으로 나아갔다. 그가 주를 부인한 것 때문에 예수가 그들에게 오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베드로는 사도들 사이에서 자리를 비우려고 생각하였다. 처음에 야고보 세베대는 그들에게 모두 무덤으로 가자고 주장했다. 그는 신비의 진상을 알아보려고 무언가 하는데 크게 찬성했다. 야고보의 재촉에 반응해서 그들이 대중 앞에 나가는 것을 막은 사람은 나다니엘이었는데 그는 이때 목숨을 부당하게 위태롭게 하지 말라는 예수의 경고를 그들에게 상기시킴으로 이렇게 했다. 한낮이 되자
야고보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차분해져서 경계하며 기다렸다. 그는 말이 없었다. 예수가 그들 앞에 나타나지 않아서 엄청나게 실망했고 다른 무리와 개인들에게 주가 여러 번 나타난 것을 몰랐다. 안드레는 이날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많이 기울였다. 그 상황에 몹시 어리둥절하였고 보통 이상으로 의심이 들었지만 적어도 동료 사도들을 지도하는 책임에서 벗어난 어떤 홀가분한 느낌을 맛보았다. 그들이 정신 헛갈리는 이때가 닥치기 전에 주가 지도하는 짐을 내려준 것을 그는 정말로 고맙게 여겼다. 이 비극의 날, 길고 피곤한 몇 시간 동안 넘게 그 무리에서 유일하게 지탱하는 영향을 미친 것은 나다니엘이 그답게 자주 기여한 철학적 조언이었다. 그는 하루 종일 10명 사이에서 정말로 고삐를 주는 세력이었다. 한 번도 그는 주가 부활하신 부활하신 것을 믿거나 불신한다고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이 지남에 따라서 그는 점점 더 예수가 다시 살아나겠다는 약속을 지켰다고 믿고 싶어졌다. 열심당원 시몬은 너무나 움츠러들어서 그 토론에 끼지 못했다. 시간의 대부분을 그는 방 한구석에서 벽을 바라보며 소파에 기대고 있었고 하루 종일 6번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 하늘나라 개념은 무너졌고 주의 부활이 그 상황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헤아릴 수 없었다. 그 실망은 무척 개인적이었고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부활과 같은 엄청난 것이 닥쳐도 갑자기 통지받은 순간에 회복하지 못했다. 올려주셔야 되겠는데. 여기 좀 기다려야 돼. 올려주셔야 되겠는데. 예, 시간이 나왔어요. 좀 걸리는가 봐요. 제가 좀 읽을까요? 예예예. 예, 예. 네. 예. 기록하기 이상하지만 어느 때 말이 없던 빌립은 이날 오후 내내 말을 많이 했다. 아침 나절에는 할 말이 거의 없었지만 오후 내내 다른 사도들에 관하여 물었다. 베드로는 빌립의 질문에 자주 귀찮아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의 물음을 마음씨 좋게 받아들였다. 빌립은 예수가 정말로 무덤에서 살아났다면 그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국에 눈에 보이게 있을 것인가 특별히 알고 싶어했다. 마태는 상당히 정신이 헷갈렸고 동료들의 토론에 귀를 기울였지만 머릿속에서 앞으로 그들의 재정 문제를 꼼꼼히 살피면서 시간의 대부분을 보냈다. 예수가 부활했다고 생각된 것과 상관없이 유다는 사라졌고 다윗은 격식 차리지 않고 자금을 마태에게 넘겼으며 그들에게 권위 있는 지도자가 없었다. 부활에 관한 그들의 논쟁은 마태가 깊이 고려하는데 생각이 미치기 전에 그는 이미 주와 얼굴을 마주하고 보게 되었다. 알페어 쌍둥이는 이 심각한 토론에 거의 끼어들지 않았고 늘 하던 시종을 듣느라고 꽤 바빴다. 빌립의 질문에 대답하여 그들 가운데 하나가 한 말은 그들의 태도를 표현했다. 우리는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 어머니가 주와 함께 이야기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어머니를 믿노라. 토마스는 그가 흔히 겪는 절망적으로 우울한 시기에 한참 빠져 있었다. 그날 얼마 동안 잠잤고 나머지 시간에는 산에서 걸어다녔다. 그는 동료 사도들과 다시 함께 있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혼자서 있고 싶은 바람이 더 강했다. 주는 여러 가지 이유로 사도들에게 처음으로 장물질로 나타나는 것을 미루었다. 첫째로 그들이 그가 부활했다는 말을 들은 뒤에 육체를 입고 아직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그의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그들에게 일러준 것을 잘 생각해 볼 결의를 가지기를 바랬다.
주는 그들 모두에게 모습을 나타내기 전에 베드로가 그의 특이한 어떤 문제와 실험하기를 바랬다. 둘째로 그가 처음으로 나타날 때 토마스와 그들과 함께 있기를 바랬다. 요한마가는 이 일요일 아침 일찍 벳바게에 있는 시몬의 집에서 토마스를 찾아냈고 그렇다는 말을 사도들에게 11시쯤에 전해갔다. 나단의 이마 어떤 다른 두 사도가 그를 찾아갔다면 이날 어느 때라도 토마스나 사도들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그가 정말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전날 밤에 사실 그대로 떠났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고만해서 그렇게 빨리 제발로 돌아가지 못했다. 이튿날이 되자 그는 너무나 우울해졌고 그래서 그가 돌아갈 마음을 얻기까지 거의 한 주가 걸렸다. 사도들은 그를 기다렸고 그들 형제들이 그를 찾고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요청하기를 기다렸다. 토마스는 찾아온 토마스는 이처럼 다음 토요일 저녁까지 동료들과 떨어져 있었고 그때 어둠이 찾아온 뒤에 베드로와 요한은 벳바게로 가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예수가 처음으로 그들에게 나타난 뒤에 그들이 대번에 갈릴리로 가지 않았는가 하는 바닥이다. 그들은 토마스 없이 가려고 하지 않았다. 네, 두 분 읽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질문 있습니까? 여기 제자들이 다 있는 거죠. 지금 다 모인 거죠. 토마스는 아직 없고. 토마스 데리고 왔잖아요. 아. 가서 없었다가, 데리고 왔잖아요. 데리고 들어왔죠. 토마스가 어떤 성격을 가졌었죠? 토마스는 과학자예요. 에비던스 없이 아무것도 압니다. 아, 보여달라. 봐야지만 안다 말이죠. 근데 얘기 왜 거만해져 있죠? 너무나 마음이 거만해서 빨리 제발로 돌아가지 못했다. 아, 다른 사도들은 그냥 쉽게 믿으니까. 아, 네, 그거를... 아, 이 사람은 봐야 믿으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나요? 네. 증거가 없으면 안 믿는다. 필립이 여기 있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기독교에서는 예수님 부활한 거를 봤다라고 증언한 사람들이 여럿이 있으니까 믿는 거죠. 과학적인 증거가 있느냐? 없어요. 근데 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거는 다른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그 좀 늦게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늦게 나타났죠. 막달라 마리아한테 제일 먼저 나타나고 일곱 번째 나타난 것이 그 길을 가던 두 형제에게 나타난 엠마의 브라더에게 나타났고 일곱 번째 지금 여덟 번째 나타난 것이 제자들에게 사도들이 곤란한 게 왜 자기네들한테 안 나타나고 여인들한테 나타나느냐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 그분들이 자기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그런 게 있었군요. 여자들이 얘기하는 걸 믿을 수 없다. 예. 여자들을 되게 무시했네요. 그 유대인들이 사도들한테 나타나려면 베드로한테 먼저 나타나든지 아니면 한꺼번에 베드로하고 다른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났을 텐데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한 게 있으니까 그거를 해결해야 돼요. 마음속에 예, 살짝 네, 그래서 생각하라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이제 생각할 시간을 주느라고 여덟 번째 나타난 거죠. 엠마오로 가는 형제 뒤가 일곱 번이거든요. 그리고 여덟 번째. 네. 질문 있습니까? 이 부분하고 좀 논제가 뭐 같은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난 것은 상물질 모습으로 나타났잖아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죽고서 다음 저택 세계로 갈 때는 예수님 모습이겠죠? 상물질 모습이겠죠? 네, 상물질 모습으로. 그리고 그 부활. 네, 그러면은 네. 그 상물질 모습에서는 그러면은 그 상물질 모습은 어떤 지금과 같은 물질 세계하고는 사뭇 다른 과학 체계라든지 이런 거일 텐데, 예. 그게 그 그러면은 지구하고는 굉장히 다른 다른 영역일 것 같아요. 어떤 물질적인 기반이라든지 과학적인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주에 대해서는 거기도 뭐 우리처럼 학습을 하고 이런 지구처럼 이런 형태일까 하는 그런 어떤 의문이 좀 들어서 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상물질 몸을 어떨까요? 쭉 쓰게. 상물질 몸을 입고 나타나도 공부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은 계속 받고. 아, 우리가 상물질 네. 모습으로 올라가서. 네. 그렇죠. 죽고 나서 상물질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거는 증거가 하나밖에 없죠. 예수님의 부활. 아. 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유전자를 타고 난 어떤 분뇌의 상태나 알페오 쌍둥이 형제들이나 이 친구들은 공부하는데 많이 불리하잖아요. 네, 아까 그래요. 그 이중 선생님이 뭐 불공정하다는 그 논제를 얘기했는데 우리가 가지고 나온 어떤 그 지금 현재의 유전적인 요소가 지배를 많이 하잖아요. 지구에서는 두뇌의 회전이라든지 생각의 영역이라든지 이런 걸. 근데 알페우스 상당히는 조금 열등한 편이죠. 근데 처음부터 첫 사람들도 그 유전자적인 걸 그대로 가지고 갈까요? 저쪽으로 저쪽 세상으로. 좀 영특한 사람도 있고 어떤 생각의 어떤 마음의 세계에서는 자기 의지를 가지고 시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그 영역은 어떻게 보면 공정하다 볼 수 있지만 어느 부분에서 이제 내가 가지고 태어난 두뇌라든지 이런 수학적인 영역, 과학적인 영역 또는 철학적인 이런 받아들인 영적인 영역들이 지금 유전자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몸을 벗고 떠날 때 다음 세계로 떠날 때 그 영향은 어떨지 그게 사실 좀 궁금합니다. 저는. 네, 그거 참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답은 책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상물질 지성을 받는다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래요. 그럼 거기 가서는 우리 지성이 땅에서 그 쌍둥이처럼 그런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다 상물질 지성을 받으니까 수준이 높아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거기에 공부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 그렇다고 해서 땅에서 있은 거는 땅에서 있을 때 유전인자가 그것은 땅에서 적용이 되고 상물질 몸을 가지고 살도록 능력은 상물질 몸에서 있으니까 능력을 가지겠지만 사람이 더 똑똑해진다 뭐 이런 거는 없고 계속 공부를 더 하고 훈련을 더 받고 그러는 거죠. 상물질 지성을 갖는다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알페오 쌍둥이도 상물질 지성을 받고 성 선생님도 상물질 지성을 받잖아요. 그럼 거기 가면 거기에 지성 영향을 받기 때문에 땅에서 있었던 열등한 그런 거가 벗어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생각에. 근데 제 생각엔 여기
사람으로 살 때도 지성을 받잖아요. 그런데 예. 그게 불공평했던 것처럼 예. 상물질 지성을 받는다 해도 그 지성 역시 불공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저는 안 그럴 것 근데 같아요. 그 루시퍼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제 들리세요? 예, 혹시 잘이잘 목적 들려요. 상태가 좀뭐 너무 안 좋아서 예. 예, 그잘 들려요. 루시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스마트하고 예. 그 핸섬한 사람이면서 굉장히 스마트하고 명석하고 이랬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서도 어떤 그 차이가 있군요. 예, 그러면 차이가 예.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이 된다든지 좋게 설명을 멋지게 한다든지 그래서 나쁜 길로 그 빠뜨렸잖아요. 예, 예. 그래요. 그리고 성격도 작용하고 그 성격도 예. 그런 면을 볼 때는 예. 저는 고맙습니다. 이제 아까 그 질문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러니까 우리 우주 체계를 뭐 천문학적인 이런 책들을 코스모스나 이런 거 읽어보면 정말 우리 7조개 이상이 훨씬 넓은 정말 무병광대할 것 같은데 그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육안으로 보는 저 우주와 과연 상물질 상태로 된 예수님 같은 그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이 몸을 먹고 벗고 갈 때는 이제 모든 보는 시각이 다 다를 걸로 느껴지거든요. 차원이 좀 다른 시각이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육안으로 보니까 뭐이 우주가 이렇게 보고 그러는데 지금 예수님 모습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그 구체들의 형태라든지 뭐 과학의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제대로 잡히지도 않고 뚝딱뚝딱해서 뭐 컴퓨터 만들고 자동차 만들고 이런 것도 많이 달라지고 그럴 텐데 그래서 구체가 과연 그러면 우리 지구를 벗어난 그 저택 세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계속적인 굉장한 진화를 겪잖아요. 그냥 상물질로도 그대로 존재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영과 합일이 돼서 나중에 또 다른 형태로 계속 더그 우리의 형태가 달라지고 이동하는 것도 나중에 영체가 되면 굉장히 빠르다고 들었는데 이 구체 형태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좀 아까 궁금해서 그걸 좀 여쭤봤었습니다. 아, 근데 안 가봤으니까 모르잖아요. 저도 지금 너무나 탕상적으로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좀. 네, 근데 아까 이 선생님이 얘기한 거에 그 계속 불평등한 것이 지속되지 않느냐? 아마 빛과 생명 단계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계속될 거예요. 그 라노난데 아들들도 다 훈련을 받는데 성적이 똑같이 나오질 않고 누구는 점수가 높고 누구는 점수가 낮아서 그 점수에 따라서 배치도 결정이 되고 고른다 대가 아들도 또 마찬가지예요. 시험 쳐가지고 보면은 성적이 누구는 좀더 잘하고 누구는 잘 못하고 그래도 기본 훈련을 받아서 성적이 어느 정도 되면은 임관이 되고 보직을 받고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땅에서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이 죽어서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되는지 어쩐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훈련을 제대로 받으면은 다 제대로 대처할 수 있게. 어디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머리 좋은 놈들은 다 나한테 와라. 너희들이 천국에 간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없고, 머리 나쁜 사람은 안 된다. 뭐 그런 거 그런 없잖아요. 적이 없고. 믿음으로 그러나 거듭나는 거. 땅에서 일하는 데는 알페오 쌍둥이들이 별로 활약을 할것 같지 않으니까 고향에 돌아가서 칼이 쉬어라. 물고기 보통 잡고 보통 사람으로 살아라. 의무를 안 지어줬죠. 뭐 전도하라. 그막 투쟁이 벌어지고 그런데 거기에 끼일 수가 없다는 걸 아셨죠. 네. 아까 그 이주영 선생님께서 얘기했던 그 불공정이라는 개념보다는 저는 조건 자체는 이 유한 시공이 있는 유한 세계에서는 조건은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다른 조건들은 조건이 똑같으면은
어떻게 보면 똑같이 머리도 똑같고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 조건도 똑같다면은 진화 발전을 하기에는 굉장히 부적합할 것 같고 다른 조건에 조화롭게 서로가 내가 가지지 않는 것을 상대가 가지고 상대의 장점 단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진화 발전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는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한 세계에서 성경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른 사람을 어디에 그게 나와요? 여기도 있어요. 유한샷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름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계속 공부해 예, 예. 훈련을 받아야 돼.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거를 얘기해. 예, 게으른 거는 많이 지적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그 아이들이 하늘에 올라갔어도 어린 아이들은 올라가잖아요. 가서 훈련을 받는데 그 아이들이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자기가 싫다 그러면 더 갈 수 없다는 거 그 얘기는 있어요. 그런 거 있죠? 그런 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나는 여기 유다가 제일 궁금한데 유다는 물론 나쁜 놈이냐 나쁜 놈이었죠. 네. 사람으로 보네. 아 근데 죽기 전에 내가 잘못했구나. 자기 선생을 팔아먹었는데 뭐 유명해지려고 그런 짓을 했는데 내가 실수했구나. 그러면 이 유다를 용서해 주었을지 아니면 그게 마지막 초이스였으니까 그냥 그 사람은 소멸돼 버렸을지 그게 궁금하고 자기가 기부한 거 아니에요? 끝까지 그 유다가 진실로 회개를 했다면은. 유다는 자기가 실수한 거는 깨달았어요. 죽기 전에. 속았구나. 근데 히틀러 같은 사람은 무신론자는 아니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근데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편애한다고 생각하고 그 누가 그 밑에 일하던 사람이 그 발키리라는 영화를 보면 반란을 일으켜서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그러는데 그 폭탄을 넣은 브리프케이스를 이 테이블 밑에 이렇게 놨는데 그게 걸리자 거니까 다른 이게 놓고 간 다음에 다른 사람이 이걸 조금 옮겨놨어. 옮겨놨다고 그래서 안 죽었어. 뻥 터졌을 때 히틀러는 죽질 않았다고 다른 사람들은 다쳤는데 그래서 그렇게 살아남은 걸 보고 아 하나님이 내 편이로구나 이건 내가 살아남은 거를 놈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데도 나를 살려줬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유대인들을 계속 죽였는데 근데 민족적인 차별이 그 사람은 있었지 그걸 자기는 잘하는 거라고 착각을 했는데 그 사람은 기독교를 하나님을 믿긴 믿었는데 잘못 믿은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는 아마 살아남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들어요? 네. 그건 뭐 내가 틀릴 수도 있지. 그렇죠. 아, 교수님. 네. 제가 또 갑자기 하나 생각이 나고 그 회심에 대한 회개에 대한 그런 부분에 예, 그런 네. 부분에서 사실 그 예수님하고 같이 달렸던 그 강도 두 명이 예.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예. 한 강도가 거기에 감명을 받아서 극적으로 이제 회심을 해서 예 그래갖고 같이 그 구원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평소 그거를 몰랐을 때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악한 그런 길을 들어섰더라도 그렇게 진심으로 뉘우치면은 그렇게 다 그 강도처럼 구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다가 진심으로 회개했는지는 우리는 판단할 능력이 없고 히틀러 경우에는 아닌 것 같아요. 가 보면 이제 히틀러 저 사람 살아났네 그렇게 하겠네. 히틀러는 안 될 것 같아요. 유다는 회개한 것 같지 않은데요. 회개를 했으면 예수님께로 다시 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계속 일하겠습니다. 히틀러 같은 사람을 영생을 준다 그러면 나는 그런 그 꼴 보기 싫어서 안 간다 그럴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글쎄 말이에요. 그래도 가야죠. 그러니까 유다 같듯이 그 같은 사람은 사실은 자살을 하지 말고 수습을 했어야 되지 않나. 회심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자살해 버린. 예, 그렇게 그게 진정한 회개 회심이 아닌가 회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자존심이 살아서 자살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 자기는 했으면... 이제 돌이킬 수 없이 잘못을 저질렀다. 그렇게 희망을 창피해서 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거가 자존심이 살아가지고 죽은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다 꺾어놓고 예수님 앞에 다시 엎드렸을 텐데. 유다가 많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다 같은 사람이 많잖아요. 지금 현대에는. 오케이. 질문 더 있습니까? 아니면 논평하실 말씀 있습니까? 오케이. 그때 마지막으로 나타난 것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인가요? 마지막에? 몇 번 나타났어요? 지금 여덟 번째 나타난 거예요. 열아홉 번째 나타났는데 나머지 더 있고 항상 사도들에게 매번 나타날 때마다 그렇게 한 건 아닌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라. 그런 부탁의 말씀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바울한테 나타났잖아요. 바울에게 나타난 것은 그냥 두었다가는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없다 생각해서 나타나서 지도자를 만든 것일 것 같죠? 아, 그렇겠죠. 왜 바울한테 나타났을까? 바울이 필요해서. 예. 조직을 이끌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서. 바울이 없었으면 그냥 예수님의 말씀이 다 사라져 버렸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예. 바울이 이걸 보면 또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쓸 수 있는가? 쓰지 않을 거다 이렇게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바울도 완전해서 쓴 게 아니고 바울이 잘못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바울을 사용해서 쓴 거예요. 바울을 사용해서 사도로 만들고 결국은 바울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비잔틴 제국에 전파가 안 됐겠죠. 그렇죠. 네. 저기 그리고 동생에게 나타났잖아. 유괴 동생 야고보한테 나타났잖아요.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여기 예수님이. 근데 그 야고보는 어릴 때부터 쭉 같이 살면서 이미 여러 가지를 다 예수님이 가르쳐 줬겠죠. 필요한 것을. 그 제자 훈련은 안 받았어도 제자 훈련을 잠시 받았죠. 몇 달 동안 4개월 동안인가
아, 받았어요? 받았는데 나중에 네. 사도들을 세울 때는 사도들을 임명할 때는 야고보를 뺐다고. 왜냐하면 좋지 않은 영향을 줄까봐. 누구에게요? 텄어야 할까봐. 아, 사람들이 예수님 동생이니까 하고 그 사람을 더 우대, 다른 사람과 차별해서 우대할까봐. 근데 것도.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는 이 사도들이 흩어지잖아요. 12명 중에서 반이 흩어지고 뭐 토마스랑 나다니엘이랑 다 빠지고 6명만 남았다고 그래요. 6명만 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동생을 세웠었군요. 그래서 그게 제대로 서지 제대로 성장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힘을 한데 모으느라고 예루살렘 교회를 지탱하느라고 야고보를 불렀던 것 같아요. 그것도 예수님 동생이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 때문에. 그 때문에 모이니까. 사람들의 그렇죠. 성향을 알고. 오케이. 질문 있습니까? 네, 없으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봬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